최혜병 특검 거부권 결국 이제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밀리고 국힘당도 다 이탈할 상황이면은 윤석열은 이 책임에서 빼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선에서 끝내고 책임을 묻고 끝내고 그래서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 네 그냥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부권 행사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네. 뭐 윤석열이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했죠. 네.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이니 뭐니 뭐니 다 자기가 그렇죠. 잘했다는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무서운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이웨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봤죠. 그래서 윤석열은 정치를 대결, 승패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기냐 지냐. 한번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즐기기도 해요. 자기가 힘이 있는 조건에서는. 네.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것조차 굴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고 네. 한 발 물러서면 계속 물러서야 된다는 또 현실적 판단도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임성근을 밀어준 게 김건희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성근을 왜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소문이 파다해요. 김건희 라인이다. 네, 김건희가 밀어줬다는.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주인님 지켜야 되잖아. 그럼 이해가 되네. 되죠. 자기를 내던져서라도 지키고 싶겠네요. 그럼, 나를 차라리 밟아라. 우리 주인님은 냅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걸 물러서면 스톱될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검찰 생리상. 검찰이 지금 약간 윤석열하고 척을 두고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그 분위기가 좀 감지되거든요.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네. 뭐 같이 죽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막상 시작되고 국민 여론이 진행되면 여기까지만 파세요. 그런데 더 파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검찰은 그거죠. 실수했어요. 좀 더 팠네요. 뭐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김건희가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려고 하지 않냐. 아예 시작을 안 한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번 국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꿀단지를 한 100개 이상 마련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공직 그 있잖아요. 이것저것 기관. 공기관장. 기관장들. 그거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떨어진 의원들 회유하고 캐비넷을 협박도 해서 아주 다 잡을 가능성이 네. 있는데 뭐 준비를 재의결 들어가는 때까지 엄청나게 하겠죠. 안 되게. 그래서 이번 국회 때는 의외로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진짜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될 텐데요. 정말 이게 계산이 안 되는군요, 네. 이제. 이제 탄핵으로 한 거죠. 이제 그 서로 지금 그 벼락 끝에 달렸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지금의 윤석열의 모든 행동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이래도 날 탄핵은 할 거야?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쉬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뭘 더 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좀 시켜줘라. 너 진짜 힘들다. 9시 출근. 9시 출근 하지 않는데 뭘 9시 출근이에요. 거의 진짜 급급이에요. 네. 그걸로 분위기를 자기 스스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결국에는 지금 얽혀있는데요. 김건희가 결국 공식 활동을 재개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전에 김건희가 등장한다. 이거는 이제 역공 준비가 다 끝난 거다.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검찰 수사 라인이 완전 전격 교체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호탄인가 싶어요. 네, 비서회담을 통해서 협치하고 공치 제안과 국회의장 선거 결과라든지 조국 대표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까지 뭔가 이 라인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윤석열 정권의 반격, 역공의 구상은 어떤 걸지 뭐가 준비가 된 걸까요, 지금? 자, 우선 뭐 김건희가 사진 찍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계획 준비 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보고했겠죠. 주인님 다시 사진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들어보자. 뭐 어떻게 할 건데. 윤석열이 막 얘기하니까 뭐 타당성이 있어 보여. 김건희가 오히려 윤석열보다 현실적이니까 들어보고서 뭐 저 정도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나가서 사진 찍을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으로 사정정국을 만들고 보안정국을 만드는 게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민정수석실을 최측근을 기용해서 김지현이라는 사람을 갖다 봤고 뭐 사정
당국을 장악하는 그 기관으로 삼을 거고 네. 이미 검찰의 물갈이를 통해서 검찰 장악도 했죠. 이런 걸 장악해서 사정 정국을 당국을 손에 다 넣은 다음에 사정 정국으로 나오겠죠. 여기 플러스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면서 와해시키는 공작도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수 대연합을 새롭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뭐 전쟁이라도 일으킬 심산이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할지도 몰라요. 윤석열이 끝을 모르는 사람이다. 한계를 모른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살벌한 정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구상 속에 최혜병 특검을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조건부 수용을 하고 적당히 수사해서 윤석열만 빠져나가는 그런 다음에 이제 딜을 하고 근데 저는 윤석열이 이 판을 깨고 있는 게 아닐까? 이 큰 그림을 그리는 또 세력들이 여러 가지 보수 대연합도 하고 윤석열도 이제 긴거리도 날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날라고 막 이런 것도 다 윤석열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윤석열 사실. 스타일 아니죠. 윤석열은 그런 판단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밀어붙이는 쪽이니까 네, 이 거부권도 윤석열만의 성격적인 문제는 아니겠다.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